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립대학교 커뮤니티 어플 시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입니다. 저는 시대생 어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문정민입니다. 저는 기획팀장 맡고 있는 박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발팀장 맡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저희 시대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표 커뮤니티 어플로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었음에도 에듀클래스의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학부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불편함을 좀 해소해보고자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시대생입니다. 시대생 어플은 현재 커뮤니티 기능을 시작으로 에듀클래스를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기능, 공지사항 푸시화만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많은 학부분들과 직접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엔 시간표 기능과 학생자치 기구들과의 소통 채널도 업데이트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유독 그 선후배 간 사이가 유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의 학생 미래 지원센터에서 그 선후배 간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공식적인 만남이다 보니까 어떤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간의 편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시대생 개발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립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은 바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고 저희가 원해서 개발한 기능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자유게시판에 시대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광장이라는 게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서울시립대학교 광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답습하고 싶어서 시대광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익명 게시판은 바로 하늘못입니다. 하늘못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봉탕의 정식 명칭이죠. 이렇게 시대생만의 특색이 있는 감성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타 어플과의 차별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생에서 제일 유명한 커뮤니티는 시대광장입니다. 저희가 고정 닉네임을 쓰고 있는 시대광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에타, 기존에 쓰던 에타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재밌게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익명을 가진 하늘못이 있는데 하늘못에서는 좀 더 시대광장에서보다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주 게시판이 있고 그 유저 게시판이 있는데 유저 게시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래요. 각자 자기의 글을 올리고 블로그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밌게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 세 분께 감사 인사를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경영학부 송지혜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지혜 교수님께서 저희 활동에 어려움이나 길이 막혔을 때 인터뷰 기회를 연결해 주셨던 분이셔서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전정컴의 이승환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비나 서버 비용 유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승환 교수님께서 저희를 루크 사업단지에서 잘 지급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컴의 박병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훈 교수님의 전정컴 수업에서 사실 저희의 어플을 맨 처음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에듀클래스를 모바일로 처음 만들었던 임현준 선배님께서 박병훈 교수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어플을 처음 만들게 되셨고 그리고 박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또 중앙동아리 지도교수님과 박병훈 교수님과 함께하게 됐거든요. 이 어플의 자체 시작을 같이 해주신 박병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학부의 이제 강영성 교수님이나 김종경 교수님 등 되게 도움 주신 교수님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언급을 못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서운해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감사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생은 우리 학교의 최고 소프트웨어 동아리로 거듭날 겁니다.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딱 알아보고 뽑을게요.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시대생 팀은 돈이나 혹은 개인의 이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고요. 후배들이 가끔은 좀 느리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운영비가 없다고 투자해주신 선배님들 있으면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